지금 저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 나오지?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75cm 정도 나오고요. 헤드레스트 좀 빼서 연장하면 180까지도 내 키에 딱이야.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운전석을 안 건드렸거든, 심지어? 저 1년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이렇게 뒤로 만들어 놓으면은 침대를 싣고 다니는 거야. 와, 심지어 하이리무진이라서 위에도 여유가 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벤 친구랑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3세대 카니발을 타고 있잖아요. 예. 저의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4세대 하이리무진을 구경 왔어요. 열심히 그렇죠. 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할 겸 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경하러 왔는데 일단은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을 다시 형님께 소개를 해주려 했는데 네. 마침 또 순정 하이리무진도 지금 저희 매장에 들어와 있어서 또 두 대를 한번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기아에서 만든 순정 하이리무진이고 이 친구는 이제 특장업체 아트원에서 만든 글로벤 하이리무진인데 두 대 차량을 보면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저의 드림카는 이 친구에 좀 가깝거든요. 왜 그러는지 찍으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관부에서 봤을 때는 워낙 순정 자체가 그렇죠.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옆에 3세대 있거든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니 3세대도 진짜 이뻐. 3세대도 이쁜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네. 훨씬 더 세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3세대도 나는 진짜 이쁜데 아 4세대는 너무 사야. 전면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글로벤 이 차량이 바디킷이 좀 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이리무진 순정 바디킷이 들어가 있는데 그치. 확실히 저희 4대로 단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티를 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죠. 이런 좀 울그락불그락 스타일이 좀 더 멋지긴 한 것 같아요. 살짝 아쉬워요. 얘는 그냥 뭐 꾸안꾸 느낌. 그렇죠. 꾸안꾸. 자이언티가게. 네. 그리고 루프 보시면 아 루프가 또 앞에 모양이 전면에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아 얘는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좀 더 이런 느낌인데 이런 유선형이에요. 살짝 아.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얘가 이제 좀 살짝 그 바람 저항을 잘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 다 옛날 차인가요? 왜요? 왜 기아 엠블럼이 다 옛날 막 그거 달려 있죠? 아 이건 22년형 아니고요. 얘도 벌써 옛 것이 됐네. 솔직히 말해서 기아 바뀐 엠블럼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새로운 신형 엠블럼 들어갔으면은 아 좀 더 신형이구나 하겠지만 최근에 샀구나. 그냥 그래 별 차이 없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슈퍼맨 친구가 말한 것처럼 좀 더 뭔가 유선형이다. 모자가 좀 달라요. 모자가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후면부 디자인 쪽으로 왔고 후면부 디자인도 솔직히 말해서 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머플러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좌측에 저희 글로벤은 그 바디킷과 네. 머플러 팁을 같이 달아줬고요. 네. 여기는 순정 상태 그대로인 상태고요. 네. 아무튼 이 지금 순정 상태인 저 바디킷도 바디킷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진짜 꾸안꾸 느낌이고 그렇죠. 이거는 나 꾸몄어. 나 오늘 멋 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좀 머플러는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네. 이게 뭐 안에 뭐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네 멋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과한 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바디킷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나는 좀 멋냈다 이렇게 티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머플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겨울에 이게 티가 많이 나요. 그렇죠. 원래 진짜 배기는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는데 그렇죠. 얘는 여기서 연기가 나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모자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글로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쭉 뻗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고 순정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그치.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얘는 있습니다. 얘는 조금 짧고 그렇죠. 얘가 좀 더 길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높이는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높이는 2045mm라서 네, 2.1m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마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열어가지고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일단은 저 엠블럼이 얘는 이제 순정이기 네, 때문에 하이리무진 엠블럼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얘는 이제 원래는 하이리무진이 아닌데 뚜껑을 씌웠기 그렇죠. 때문에 하이리무진 엠블럼은 없습니다. 네. 이번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주세요. 네. 순정 하이리무진 상태는 완전 순정입니다. 그냥 순정 하이리무진이에요? 네, 보인승 그대로. 그럼 얘 작업하러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친구도 여러 가지 뭐 의전용 시트가 들어갈 차량이고요. 그치. 네 그래서 2열에다가 완전 고급스러운 의전 시트를 넣을 예정이고 순정부터 한번
실내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실내 하이루프 내부의 디자인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일단 이 차는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순정 차량이고, 순정 차량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부족한 건 딱히 없습니다만,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 하이리무진도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커튼도 순정으로 있고, 시트도 순정 시트가 들어가서 그냥 딱 탔을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저 옆에 있는 글로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아트홈에서 만든 글로벤이라는 차량이고, 이 차는 지금 황제 차박 시트를 달아가지고 차박도 가능한 네,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슈퍼맨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벤 차량이 또 순정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여기 있는 보조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거.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핫스팟 이용해서 와이파이만 연결해주시면은 그냥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또 이 천장 모니터 이 자체를 여기 차량 내부에 블루투스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여기 소리가 차 전체에서 그렇죠.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럼 보통 이제 차량 스피커를 막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유튜브 자체를 차량 내부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해 놓으시면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좋다,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같이 판매하고 드리고 있는 게 더싱이라는 노래방 기기인데. 노래방 기기야? 네. 이렇게 하면은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죠. 에코 짱이다. 네, 에코 들어가서 이제 마이크는 더싱 제품으로 넣어주고 올해는 유튜브로 차량 전체 틀어주면은 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노래방 끝장나는 지네. 이렇게 틀어주고 노래하면은 예술이죠. 저작권 좋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때 심심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쨌든 1열에서는 보여드릴 게 이제 보조 모니터고요. 한번 2열로 가서 메인적인 부분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이 뒤에서 나오잖아요. 연동되는 거죠. 오케이,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황제 시트를 메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2열 시트는 아까처럼 그냥 리무진 시트 네. 되어 있다는 점만 확인을 해주시고 네. 황제 시트로 한번 들어와 주시면 오케이. 지금 이 시트는 이따가 또 변신을 하는데 변신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천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로. 아,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순정 천장과 비교를 했을 때 네.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드등도 있고 네. 디자인이 진짜 다르네.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리무진에서 특정 업체를 찾는 이유가 이런 하이루프의 디자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무드등이 특정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취향 따라 고르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네. 루프의 안정성이나 네. 그 디자인의 그런 감각들이 사실 좀 경험이 많고 이런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버튼 해가지고 무드등 색상이나 모드등을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네. 오. 오. 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좋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아까 노래방 한다. 네. 그럼 이제 쌓이키 딱 해가지고. 오, 이렇게 쌓이키도 되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노래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카니발 4세대 운전자는 그쵸. 기사야. 아, 그렇죠. 원래 다 뒷좌석에서 편하게 가라고. 여기 앉는 사람은 슬픈 거야. 그쵸. 뒷자리를 진짜 위한 차다, 이 차는. 그쵸. 이렇게 하이루프를 뚫으신 다음에는 뭐 용도에 따라서 잠시 뒤에 보여드릴 황제 차박 시트를 넣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의전 시트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2열까지 다 떼버리고 4인승으로 4인승으로 차박 개조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취향에 맞춰서. 그렇죠.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 차박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언더서포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 모든 과정은 다 버튼 하나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평탄화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네, 그리고 이제 벽면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등받이가 눕혀지는 모습. 등받이 눕혀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석만 딱 올려주시면 와, 너무나도 손쉽게 평탄화. 최고다.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 나오지?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75cm 정도 나오고요. 헤드레스트 좀 빼서 연장하면 180까지도 내 키에 딱이야.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운전석을 안 건드렸거든, 심지어? 저 1열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이렇게 뒤로 만들어 놓으면 침대를 싣고 다니는 거야. 사실상 만약에 두 분이서 평상시에 다니면 이걸 어차피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 이렇게 놓고 다니면 아무데서나. 와, 심지어 하이리무진이라서 위에도 여유가 있어. 다시 들어와 보시겠어요? 아까랑 다른 느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시트 위에 앉아 있는데 위에 천장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허리를 꼿꼿이 펴도 뭐 전혀 답답함이 없고, 그리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누우셨는데 지금 헤드레스트 안 뺐거든요 지금. 아, 딱 좋아. 이거 헤드레스트가 약간 베개네. 네, 그렇죠. 그냥 자체 베개가 되고 발이 살짝 튀어나오긴 한데 요 정도는 네, 이게 전혀 누워있을 때는 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진짜 바로 잘 수 있다.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아늑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 이거 진짜. 이 아늑한 분위기는 원래 허니콤 블라인드. 네. 아, 그래? 네. 햇빛이 센데 햇빛도 막아주고. 그렇죠. 와, 미쳤네. 이게 사실상 그냥 평상이거든요. 와, 진짜 이게 또 완벽 평탄하잖아. 그렇죠. 심지어 뭐 밑에 매트 같은 거 깔 필요도 없어. 그냥 자면 돼요. 매트보다 더 좋아, 이 가죽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 하나 있으면은 와, 그냥 바로 꿀잠이다 지금.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께서 가끔 집에서 주무시기 그냥 좀 심심할 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집에서 잠자기가 좀 심심하신 거죠? 무슨 그렇죠.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일 없죠. 네. 뭐 가출 이런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냥 주차장에 네네. 차 대놓고 그냥 가끔씩 나가고 싶다. 그럴 때 맥주 딱 두 캔 들고 그치.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차에서 그냥 이러고선 핸드폰 보면서 먹다가 자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아지트야 진짜. 이거 좋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차 겸 집이야. 그렇죠. 특히 명절 때나 그렇죠. 이럴 때 차 막힐 때 나는 차 막힌다 싶으면은 좀 잔 다음에 안 막힐 시간에 가고 싶다. 아, 그렇죠. 와, 졸음 쉼터가 곧 호텔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 시동 끄고도 작동이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거 그 배터리 배터리를 해야 되죠. 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 시동 배터리를 네. 아예 인산철로 바꿔요. 용량 큰 걸로 그냥 차 저 본닛 안에 있는 그렇죠, 배터리를 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 주행해서 충전하고. 진짜 지금 나한테 내가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렇죠. 또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진짜 최고야. 이 차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최고일 것 같아. 그쵸. 요즘 또 스텔스 차박이 거의잖아요. 그치. 진짜 이게 진정한 스텔스죠. 이거는 침대를 싣고 다니는 거니까. 그쵸? 저는 아무 절대 티가 안 납니다. 그치. 나는 거의 차를 혼자 타고 다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세팅하고 다닐 것 같죠. 차라리 여기 2열도 빼버리고 일단 테이블 그냥 하나 그냥 고정으로 놓고. 아, 4인승으로? 그렇죠. 대주해가지고. 요즘 4인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2열 빼고 요거 하나 넣고 운전석이 있고. 그렇죠. 와, 너무 좋은데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저 아톤에서 지금 본사에서도 만들고 있는 게 여기에 살짝 간이 테이블처럼 전자레인지랑 냉장고 들어가는 그걸 만들고 계세요. 그건 캠핑카지 그거는? 캠핑카죠. 오. 아, 진짜 뭐 탑승 인원만 필요 없다면 솔직히 4인이 깡패입니다. 그치, 깡패. 트렁크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도킹 텐트 하나 사가지고 두 명은 여기서 자고 두 명은 도킹 텐트에 자면은 뭐 4인 차박도 아주 편하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이 높이는 어마무시해가지고 먹고 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가 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지금 홍대 시트 설치하시면 네. 여기 싱킹 공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또 수납함이 됩니다. 아, 여기에다 전기 놓으면은 진짜 캠핑카다. 뭐 파워뱅크 넣고 뭐 친구를 여기 또 침낭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아빠 침낭이네 이거. 아빠가 그렇죠. 가끔씩 잘 때 제 건데 훔쳐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다시 꺼내가야겠다. 아니, 침낭도 있는데 저 소주 너무 큰 거 아니야 저거는? 이거야? 이거 다 드셨네요. 네, 아무튼 뭐 차 자체는 진짜 너무나 저의 현실적인 드림카예요. 드림카 하면 당연히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타고 싶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차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음 차로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아, 일단 뭐 순정 하이리무진도 너무나 좋긴 한데 이렇게 시트 깔아놓으면은 이거는 못 이긴다. 뭐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단점도 얘기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뭐 고속도로 전용 차로는 달릴 수가 없다. 그쵸. 뭐 그런 거 빼고는 진짜 최고의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이랑 또 아트온에서 만든 이 글로벤 차량을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뭐 저의 현실적인 드림카는 또 차박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 황지 차박 단 시트가 일단 제 지금 마인드에서는 최고의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쵸. 또 오늘 보고 원래는 약간 좀 동기부여를 얻어가려고 했는데 현타가 많이 왔어요. 여기 오실 때마다 현타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높아지면은 그쵸. 점점 이 내 차가 뭔가 조금 안 좋은 차 같고,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차도 저한테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차인데 이렇게 또 좋은 차 보다 보면은 또 눈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또 이따 갈 때는 제 차를 또 칭찬해주면서 그렇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좀 현실적으로 타고 싶은 드림카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우리 슈퍼밴 채널 그리고 모토 마루도밴 채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또 봐주시고 또 문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흔하는 커플에서 봤다고 하면은 뭐가 있나요? 저희 실장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안녕.